북한과 러시아는 서로가 침략당하면 서로를 지원한다.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직후 체결한 협정에서 이 조항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는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24년 만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사실상 되살아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를 다시 회복한 셈이 됐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대 정상회담 이후 2시간 넘게 이어진 두 정상의 1대1 회담 직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조약 제4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961년 조소동맹조약 1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지체 없이 돕는다는 것은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은 동맹 조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한러는 물론 있고 중러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약 전문을 과시하듯 신속하게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협정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е исключает для себя развитие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러시아 측은 이번 조약이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했지만,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생긴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통상적인 한미훈련까지 침략 위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달 말엔 한미일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이 훈련에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당국은 북러회담 직전까지도 러시아와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이번 결과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설명을 아직 듣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